쉽고 맛있는 새우 마요, 새우 칠리.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칠리 소스를 만들어 둡니다. 물 2분의 1컵에 치킨 스톡 3분의 2 작은술, 설탕 1 작은술, 그리고 두반장 1 작은술. 설탕과 두반장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케첩 3큰술 넣어 칠리 소스는 준비 끝! 이번엔 새우 마요 소스를 준비해 줍니다. 달짝 고소하게 올리고당 1큰술에 마요네즈 3큰술을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맛에 따라 올리고당 2분의 1큰술 정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 마요네즈의 느끼함을 잡을 카라시 일본 겨자 찔끔! 골고루 섞어 새우 마요 소스도 완성! 이제 밑간에 두는 새우를 튀길 시간. 전분 각각 두 큰술 골고루 버무려서 프라이팬에 기름 자작하게 부어 골고루 튀겨주세요. 뒤집어가며 골고루 잘 튀겨줍니다. 바로 버무릴 새우마요용 새우는 조금 더 길게 튀겨주세요. 따끈한 새우를 미리 만들어준 소스에 버무리기만 하면 뚝딱 새우마요 완성! 이번엔 프라이팬에 미리 섞어둔 칠리 소스를 부어 뿌려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튀겨둔 새우 넣고 식감을 위해 다진 양파도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조금 더 졸이면 새우 칠리도 완성입니다. 어떠셨나요? 새우 마요, 새우 칠리 완전 쉽죠?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